아름다운 장미꽃을 그려보도록 합니다. 먼저 큰 원을 그리고 작은 원도 하나 더 그려줍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미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죠. 길쭉한 원 기둥 모양인데 일단 저런 모양을 그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초보를 위한 드로잉 강의입니다. 꽃은 정말 아름다운 식물이죠. 꽃을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렇게 크게 구조를 먼저 잡아줍니다. 큰 원 안에 장미꽃 잎사귀를 꽃잎을 차근차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안에 부분은 자세하게 묘사할 거리가 좀 있는데 대충 이렇게 큰 꽃잎을 차근차근 이어나가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장미꽃 특징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관찰을 충분히 많이 해준 다음에 지저분한 선들은 좀 지워주시고 선으로 일단 잘 그려주시면 장미가 훨씬 더 이쁘게 나오겠죠. 잎사귀 하나하나 그리다 보면 어느새 이제 완성이 돼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특징적인 부분을 살짝 더 신경을 써주시고 밝음과 어둠 간단하게 선으로 칠해줍니다. 자, 가운데 부분을 옴팡지게 잘 그렸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큰 가장자리에 있는 꽃잎도 하나하나 그려주시면 됩니다. 예, 꽃잎 한 장부터 시작하면 그 한 장이 쭉쭉 연결되기 때문에 한쪽 먼저 그리고 점점 이어서 나머지 꽃잎을 계속 그려줍니다. 자, 이제는 좀 더 전체적인 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빛이 일단 왼쪽 위쪽에서 오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오른쪽 부분은 좀 빛이 많이 들어와서 밝은 부분이 되겠죠. 자, 큰 빛의 흐름을 생각해서 이렇게 명암을 잡아줍니다. 명암은 자세하고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큰 흐름만, 빛의 흐름만 느껴질 정도. 연필이 뭉툭해졌으니 이제 연필 한번 살짝 깎아보죠. 디테일한 부분을 그릴 때는 섬세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필을 살짝 깎아서 날카롭게 연필 끝을 뾰족하게 해주면 됩니다. 가볍게 쥐고 저렇게 깎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꽃 봉오리 부분을 자세하게 묘사를 해보죠. 묘사를 하면서 특징적인 부분, 꽃잎이 말려 들어가는 이런 느낌을 잘 살려주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하다 보면 어느새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한 부분부터 시작하면 그 한 부분을 따라서 연결된 나가서 계속 스케치를 하면 되니까 너무 잘 그릴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서 전체적인 톤을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지저분한 부분이나 밝은 부분은 지우개로 다시 칠해주면 되겠죠. 지우개도 하나의 연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얀색 연필이라고 생각하시면 지우개 사용을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밝은 부분에 빛이 들어오는 부분을 잘 지우개로 깨끗하게 해준 다음에 자, 이렇게 장미 그 디테일한 부분, 봉오리 부분을 저렇게 묘사를 해주고 이렇게 장미 하나하나 잎사귀, 특히 지금 그리고 있는 이 부분이 장미 특징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이런 모양대로 장미를 표현해 주시면 좀 더 장미 같은 느낌이 나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잎사귀까지, 장미 잎까지 그려주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디테일을 좀 더 살려준 다음에 네, 전체적으로 포인트를 살짝살짝씩 더 넣어줍니다. 어두운 부분은 다시 한번 지우개로 살짝살짝 수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포인트를 살짝 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도 포인트를 다 주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두운 부분에 살짝씩 포인트를 더 넣어주고 하이라이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밝은 부분이 물체에서는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밝은 부분을 이렇게 지우개를 살짝 지워서 좀 더 환한 느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더 묘사를 해주고 포인트를 좀 더 잡아주면 장미 드로잉이 완성이 됐죠. 결론은 차근차근 관찰하고 그리자. 끝!